30살 젊은 사장.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가 한순간에 가장이 된 건 지금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저희 아버지하고 사고가 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당시 그의 나이 고작 18살. 그 후 꿈꿨던 미래에 진학했지만 평범한 대학생의 삶은 사치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고스란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도 뭐 진짜 열몇 건이 걸렸었고 한 번에 또 빚 같은 것도 우리가 갚아야 됐기 때문에 뭐 집에 빨간 딱지도 붙어봤고요. 네, 학교는 그래서 2년밖에 못 다녔어요. 학교를 이제 더 다니기 힘든 상황이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던 시간들. 때로는 세상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현실과 맞서는 쪽을 택했던 용훈 씨. 자신의 치킨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지난 2년간 끊임없는 연구는 거의 필수였습니다. 기록했던 거고요. 제가 연관글로 논문 형식으로도 써보려고도 했었고요.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봐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 허브를 다 써봤어요. 고지마리, 계피, 바질, 타임, 뭐 오레가노, 차이브, 월계수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이걸 다 넣고도 한번 해보고 필요없는 거 빼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의 모든 과정을 꾸준히 정리한 치킨 일지. 꼼꼼하게 기록했던 모든 시행착오는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만의 노하우로 발전했습니다. 과정이 꽤 길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키웠던 거 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가족들 먹여야 되는 건데 이상한 거 먹일 수는 없어서 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난 2011년 그는 지금의 가게에서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손님들 받는 재미에 그냥 잘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재밌었고 잘해보자는 마음 처음에 갖고 시작을 했어요. 다음날 오후 우리는 가게에서 한창 오픈 준비로 분주한 용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하루 일과는 닭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주인. 오늘도 손님상에 오를 이틀째의 닭이 도착했습니다. 치킨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닭. 이곳에선 닭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가 규모가 막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뭐 좀 많이 팔려는 욕심으로 대량으로 주문하게 되면 손님들이 좀 덜 오시게 되면 그 닭을 폐기 처분하던가 아니면은 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예 저희는 딱 한정된 재료로 딱 손님들한테 정해진 양을 제공을 하고 좀 욕심을 안 부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셰프 지금 닭 상태가 되게 좋아요. 지방층은 이렇게 크림색이고 핏빛도 붉은색으로 돌고 있고요. 이런 거는 바로 신선한 독에 얼마 전에 한 신선한 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닭이 도착하자 용훈 씨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양파와 함께 허브 가루를 넣고 이거는 허브고요. 생강까지 듬뿍 갈아 넣습니다. 그가 치킨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하는 염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이제 닭을 부드럽게 하고 향을 배게 하고 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재료들을 넣고 있어요. 획일화된 치킨 맛을 피하고 싶어 직접 찾아낸 염지 재료들.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치킨을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과정보다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였던 것이 바로 이 염지였습니다. 이 염지액을 만드는 기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1년,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것만 준비하는 것만 해도. 네, 점심 이제. 닭 준비가 끝나면 매일 오후 빼놓을 수 없는 그 일과가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좀. 가게 근처의 한 대형마트.
이상한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채소를 비롯한 각종 재료들은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한 뒤 구입하는 용훈 씨. 각가지 양념들을 고를 때도 영양성분과 재료를 따지는 깐깐함은 가정주부 못지않습니다. 소포장 구입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대용량을 쓰면 더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쓰는 양도 정해져 있고 또 이게 포장을 따게 되면 안에 습기나 냄새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런 차원에서 좀 비싸더라도 소용량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요것만 내일 4시 배송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러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시오. 네. 아, 날마다 오세요? 네, 매일 오십니다. 비싼 시간에? 네, 거의. 그러니까 정말로 부지런한 것 같고요. 제가 좋게 보는 친구예요. 장을 일단 꼭 봐야 돼요. 우리 또 장을 빨리 봐야 또 가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장사 준비로 분주한 그에게도 돌아오는 길 들뜬 홍대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학업을 접어야 했던 20대, 생업으로 치열하게 뛰어들어야 했던 젊은 날. 이 거리를 만끽하는 또래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0살 젊은 사장, 가게에 도착해 직원들을 만나자 금세 표정이 밝아집니다. 저녁 6시, 한산했던 가게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주문이 밀려오자 치킨을 만드는 주방 안도 분주해졌습니다. 재료 선정부터 치킨 만드는 것까지 직접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용훈 씨. 손님 상에 서빙하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한가해진 틈을 따 뭔가 만들 준비를 하는 주인. 국산 고추는 약간 달고 부드러운 맛을 내기 때문에 조금 소스 특징하고 어울리지 않고요. 이 베트남산 고추가 많이 매워서 이제 좀 부셔서 고추씨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양념치킨의 소스 역시 그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거의 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 국물을 뜨는 용훈 씨. 무 국물을 믹서기에 넣고 마늘과 허브를 넣어 갈아냅니다. 만드는 것도 금방이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하루에도 수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소스. 바로 검증단이 칭찬했던 치킨을 찍어 먹는 소스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소스를 만들게 됐을까? 저희가 물을 직접 담그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재료들도 다 손님들 드셔도 다 좋은 재료들이기 때문에 또 무에는 또 약간 소화 성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소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9시가 넘은 시각. 주문이 주춤해지자 가게 안 밥통이 열렸습니다. 방송 먹방을 해야 또... 오늘의 메뉴는 김치찜. 치킨집을 시작한 이후 용훈 씨는 한 번도 저녁을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서서 먹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손님이 있으실 때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빨리 먹고 또 지금도 주문이 이제 들어와서 빨리 먹고 튀겨야 돼요. 한술 뜨기가 바쁘게 또 치킨 만들기에 분주한 용훈 씨.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지난 1년 반 동안 영광의 상처도 생겼습니다. 상처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난 상처가 되게 많아요. 어디? 주방일이기 때문에 해서 이거는 칼에 베인, 예전에 베인 건데요. 이거는 이런 게 베인 게 있고 이런 거 기름이나 이제 이렇게 뜨거운 데 데워서 생긴 상처들이 자존심이라서. 네. 여기 이제 여기도 대인 거고. 아, 다들 그런 줄 아시더라고. 싸웠다 그래요? 하지만 그의 노력은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뭔가 만들 준비를 하는 용훈 씨.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지금 닭 육포를 만드는데요. 새로 개발하고 있던 메뉴인데 이게 좀 고기를 펴줘야 돼서. 휴일이 되면 신메뉴 개발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조미료를 넣지 않은 채 각종 향신료와 한약재로 건강한 육포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는 용훈 씨. 객관적으로 맛을 평가하는 역할은 단연 여동생의 몫입니다. 아, 이거 그때 육포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저번에. 그거를 지금 다시 하는데 나 잘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거든. 이거 국물만 먹어봐. 건더기 먹지 말고. 아니요. 뭔가 부족해. 좀 약간 모르겠지. 뭔가... 그때 닭이랑 한 거랑 다르지. 한번 만들어준 적 있는데. 오빠의 이런 한결같은 노력을 낳는 동생은 항상 안쓰러움이 앞섭니다. 네, 그래서 뭔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양념 거의 매일 들어오는 순간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되게 맨날 들어와서 자고 막 맨날 바쁘게 나가고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하기도 바쁜데 또 이렇게 휴일에는 또 맛도 개발하려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거 보면은 정말 네, 대단해요. 눈에 금방 띄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많지 않아도 30살 젊은 사장 이용훈 씨는 오늘도 홍대 앞 가게를 지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치킨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충분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소한 공간의 환경과 위생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제 주방에 있는 분들은 낙심을 해서 좀 옷에 묻은 거를 좀 보완해 나갈 생각이에요. 한결같이 신선한 재료를 고집하며 조금은 고단하게 걸어온 길. 하지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손님들에게 건강한 치킨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그에겐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스스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신념이 꺾이지 않도록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제 아버지가 항상 집에서 나가실 때 제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항상 저 인사를 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잘하고 있다고. 신선한 재료로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천연 재료로 다른 인공적인 맛을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고 또 제가 정해놓은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지켜나가면서 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 철학인 것 같아요.